증권가에서 최근 투자 의견 하향 보고서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이지혜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네, 금융정보업체 FN 가이드에 따르면요. 이 올해부터 지난 거래일까지, 그러니까 17일입니다. 어제는 장이 쉬었으니까요.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보고서가 82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향 조정한 보고서가 91개니까 꽤 많이 늘어난 거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이 하향 조정의 비중이요. 상향 조정의 약 90%에 육박을 하는 겁니다. 5월로 범위를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난 17일까지인데, 총 12개의 증권 보고서가 특정 종목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유는 대부분 종목의 주가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올랐다라는 지점에 주목을 한 건데요. 결국 팔아라, 비싸다라는 의미이거든요. 이례적인 매도 리포트가 현재 시장에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투자 의견 하향 종목들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네, 오늘도 사실 관련 이슈에 딱 맞는 그런 적합한 보고서가 나와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바로 동국제강인데 오늘 아침에 키움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제 목표 주가가 2만 8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기존 목표 주가 대비해서 47% 이상 상향을 했고요. 네. 투자 의견, 이게 또 중요한데 아웃퍼폼, 그러니까 이제 시장 수익률 상회 이렇게 하향을 했습니다. 떨어뜨린 겁니다. 키움증권 기준이 있는데 아웃퍼폼 같은 경우에는 시장 대비 10에서 20%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인데 이때는 바이, 매수가 아닌 아웃퍼폼으로 적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매수보다는 약한 의견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장 수익률 대비 너무 높으니 숨을 고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신 것도 크게 무리가 아닙니다.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 거래일에는 8% 넘는 급등세가 있었는데 오늘 보고서 영향이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5.7%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2만 4천 원 선이 현재 주가로 보실 때 이탈된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동국제강 같은 경우 1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시장 네. 전망치를 웃돌았는데 5년 만에 최대 실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보고서를 낸 연구원의 의견을 봤더니 아무래도 동국제강은 역대급 호황이 좀 기대가 되는 실적 부분에서 그런 종목인데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실적이 좋아질 건데 문제는 최근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했 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밸류 매력이 하락을 했기에 투자 의견을 하향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국제강이 올해 8,120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장중 고점이 27,850원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최고점이 4월 말쯤이었는데 기준으로 242% 이상 수익률을 올린 종목이었고 올해 또 화제의 중심에 우뚝선 종목이 있는데 HMM도 같은 맥락선에 있습니다. 이제 대신증권이 17일 날 보고서를 냈는데 목표 주가를 역시 13% 이상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5만 1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투자 의견을 떨어뜨린 게 매수에서 시장 수익률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이후 해상 운임이 호조를 보이다 보니까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 문제는 주가가 너무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선사와 비교했을 때 밸류 부담이 있다라고 판단했는데요. 이 실제 HMM 올해 들어서 주가가 4배 이상 뛰었거든요. 이외에도 더 많은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이 고평가로 투자 의견 하향, 곧 매도 의견으로 치부되는 종목들이 상당했는데 5월만 나온 주가들이 펜오션,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롯데쇼핑, 하나생명, 한국전력, 메르츠 증권 등 이 화면에 보이는 이 종목들인데 각각의 이유가 있죠. 네. 근데 대부분 이제 고평가 이런 논란이 중심에 있는 종목들 좀 다수니까 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증권사의 투자 의견 조정을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투자 전략 세울 때 좀 참고를 하셔야 될 텐데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많은 종목 중에 동국제강과 HM 두 종목을 꼽아서 말씀드렸는데 비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실적도 잘 나왔고 앞으로도 호실적인 전망이 되는데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밸류의 부담이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올려 잡아도 투자 의견을 한 단계 낮추는 하향 조정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투자자 입장에 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표 주가는 올렸는데 투자 의견을 떨어뜨렸으니까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그렇죠. 수 있거든요. 네. 현재 증권사 리포트 이 이슈에 대해서 오늘은 황세훈 자본시장 연구원 연구위원의 말을 좀 들어봤습니다. 준비해왔는데 함께 만나보시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정적인 전망을 내게 되는 케이스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것은 이전까지의 가격 상승을 반영하는 과거의 결과를 반영하는 거고요. 반대로 하향 조정이 나타나는 것은 이것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반영, 그리고 미래에 대한 반영이 충돌하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전망, 가장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 하에서 목표 주가를 설정하는 경향들이 뚜렷하게 관찰이 됩니다. 최선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서 목표 주가를 설정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보실 필요가 있죠. 네, 그러니까 보통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담아서 증권사 목표 주가를 낸다, 투자 의견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연구위원의 말만 따라 과거와 그리고 미래의 반영이 충돌했다라는 의미를 좀꽤 인상적인 그런 대목이 아니었나 싶고, 증권사에서도 사실 현재 시장에 대한 고민이 곳에 좀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투자 의견 조정에 나선 증권사의 입장을 보니까 시장 속도에 발을 맞춰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난해부터 또 올해 상반기까지 시장의 유동성을 막 공급을 했잖아요. 그리고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이나 당시 목표 주가를 높게 잡은 흐름들이 있었는데, 현재 인플레이션 공포 등등등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변화가 생긴 그런 길목 안에서 생긴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면서도 증권사는 여전히 매도를 매도로 기재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은 또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증권사의 관행 아실 테지만 사실 매수 일변도의 종목 리포트를 내는 거, 그래서 이게 일반 투자들에게 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거든요. 근데 금융투자협회에서도 이런 결과를 내놨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국내 10대 증권사의 매도 의견은 0.3%에 불과한다. 그러니까 결국 대부분 이제 사라라는 리포트밖에 없다라고 보여졌는데, 메릴린치는 외국계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에 대한 매도 의견 그 비중이 20%를 넘거든요. 확연히 다른 그런 흐름이었고요. 리서치 센터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사실 이제 법인 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리포트를 내는 것 자체의 부담을 일정 부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증권사에서는 소신 의견을 내는 또 애널리스트가 있다는 것에도 긍정적인 또 입장을 보이기도는 했는데요.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증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증권사들 자체도 이제 차별화된 경쟁력이 필요해서 인력을 보강하거나 아니면 조직 재정비에 나서고 있는 흐름과 좀 맞물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런 게 앞으로 증권가의 관행을 바꿀 수 있을지는 지켜볼 대목입니다. 우리 유튜브 창에 전문가가 계셨네요. 이재익님. 목표는 목표일 뿐, 맹신은 위험하다. 올림픽 출전선수 모두 금메달 목표를 하지만 현실은 한 명만. 굉장히 그 비유가 적절했죠. HMM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물동량이 급등하고 뭐 해운 운임지수 올라간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오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단기 급등한 종목과 또 펀더멘털 대비해서 너무 고평가된 종목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을 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증권사에서도 해당 기업의 목표 주가를 떨어뜨리고 투자 의견을 하향하는 종목들, 그 리포트가 어찌됐든 현재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리포트가 나오는 날, 당일 같은 경우에 뭐 관련 종목의 주가가 10% 이상 급락하는 현상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뭐 3,200선까지 오른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하지만 현재는 조정장입니다. 그래서 매도 보고서 등장은 현재 주가가 고평가됐다라는 하나의 신호탄으로 해석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였고요. 또한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도 1년 만에 재개가 됐습니다. 게다가 증시 호황기에 기대감이 지나치게 선반영돼서 실제 가치 대비 주가가 급등한 종목 수가 많은 게또 현실인데, 이 관행을 깬 매도 리포트의 의미를 쉽게 넘길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단 종목 리포트는 일종의 증권사의 견해라서 100% 맞는 것도 틀린 것도 없다라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최종 투자 판단에 있어 참고 정도 라는 걸 인식하는 접근 방식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죠.